안녕하세요. 서정욱입니다. 남편에 따라 미국에 도착한 프리다 칼로는 충격을 받습니다. 소란스럽고 역동적인 풍경에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때의 혼란을 캔버스에 옮긴 것이 멕시코와 미국이 국경선 위에 서 있는 자상입니다. 얌전하게 두 손을 모은 프리다 칼로가 있습니다. 얼굴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몸은 뻣뻣합니다. 치마 레이스 아래에는 진홍빛 구두코가 삐죽 나와 당황한 그녀를 귀엽게 보아달라는 듯합니다. 프리다 칼로는 사각형 돌 위에 서 있습니다. 돌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카르멘 리베라가 1932년 그녀의 초상화를 그렸다. 카르멘 리베라는 프리다 칼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세부적으로 보죠. 프리다 칼로는 서양식 드레스와 팔꿈치까지 덮는 레이스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담배를 들었습니다. 전형적인 20세기 초 미국 신여성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프리다 칼로는 전형적인 멕시코 여성의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으며 목에는 멕시코 스타일의 장식 목걸이, 왼손에는 멕시코 국기를 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미국식 복장을 하고 살지만 멕시코를 그리워하는 자신을 그린 것입니다. 이쯤 남편은 미국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프리다 칼로는 멕시코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의 양 옆으로는 미국과 멕시코의 상반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왼쪽 멕시코의 하늘에는 뭉게 구름이 두 덩이 있습니다. 하얀 뭉게 구름에는 태양이 있고 어두운 뭉게 구름 가운데는 달이 있습니다. 태양은 입에서 에너지를 뿜고 다른 땅바닥을 쳐다봅니다. 태양의 구름과 달의 구름이 맞닿은 곳에서는 번개가 칩니다. 지상의 에너지를 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하늘에는 구름이 없습니다. 구름처럼 보이는 것은 포도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입니다. 멕시코의 구름 안에 태양과 달이 있듯이 미국의 공장 연기 안에는 성조개가 있습니다. 즉 멕시코의 에너지는 태양과 달에서부터 나오고 미국의 에너지는 성조기부터 나온다는 비교입니다. 멕시코의 태양구름과 달구름 아래는 고대 유적이 있습니다. 오른쪽 미국을 보면 오래된 유적은 없지만 하늘 높이 솟아난 고층 빌딩들이 즐비합니다. 멕시코 고대 문명은 오래전에 시작되었지만 달라지지 않은 반면 미국의 산업화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엄청나게 발전되고 있다는 대비입니다. 왼편 멕시코의 지표면에는 식물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깊이 뿌리박고 에너지를 끌어내 생명을 줍니다. 미국 쪽의 지표면에도 땅속 깊이 뿌리박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열기, 조명기 같은 기계들입니다. 그것들이 뿌리박고 자신을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전동기에서 나온 뿌리 중 하나가 멕시코의 뿌리에서 에너지를 뺏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산업화로 인한 빈부 격차를 보며 불편해진 프리다 칼로의 반감이 엿보입니다. 그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부유층과 상류층을 보면 마음이 좋지 않다.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그들이 고통받는 순간에도 파티를 즐기는 부자들이 끔찍하다. 프리다 칼로는 자신의 감정을 거침없이 드러냈던 작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작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